아이고, 허리야. 여러분들 12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추천 가능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게이지 잘 주네, 일단. 오, 좋았어. 일단 보스만 잘 뜨면 돼. 개꿀이다 이거.
좋다 좋다. 얘 중대는 안겠다. 하나님 아버지 보스만 마음가로 거임이야 이런거 바이브로도 괜찮고 다니모 마임 돼요. 예, 이 시간 충분할게요. 어떤 보스만 떠 아이씨 이거 하수인이잖아. 오! 어 그나마 할만하다. 어? 뭐야? 아, 신나 좀 늦게 먹을 걸.
13분. 와, 안되네. 그 스탠하고 까지는 1등 안되네. 예. 스탠까지 통합 1등은 안되네. 아, 중간에 그 능력신달 좀 늦게 먹었어야 했는데. 아, 피 빼는데 써버려가지고.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라. 아, 이제 성전 졸업이다. 씨. 12분 58초. 예. 12분 58초만 보자. 예, 하, 이것보다 스탠보다 1등이다. 예, 예. 스탠보다 1등이다. 12분 58초. Maybe I think with season. 아, 자, horrible server. Rank 1 RPM. 이거 통합 1등. 예, 스탠하고 전 세계 1등 아마. 잠깐만요. 아, 왜 안 내려가 이거? 보자. 크루세이더. 13분. 예, 13분. 넌 시즌에서 보자. 크루세이더. 야, 이그 뭐지? 아슬아슬 비슷하려나? 12 여기도 12분 58초. 저도 12분 58초예요. 예. 아, 모르겠네요. 아, it's not really nice, yeah. 야, 씨, 맵 참 그래 좋은 거 떠도 힘드네. 아, 그 뭐지? 예, 그 한 번 죽었는 것만 했으면 5초 깎였을 건데. 아, 5초가 아니고. 한번 죽은 거 하면 이제 그거 뭐 태극 중첩 풀린 거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. 그 뭐지?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순간이동 당해가지고 그 판정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가 죽었던 거예요. 뜬금없이 그 순간이동 그거 때문에. 예, 그 순간이동 시키면서 그 비전 피해 그거 철갑 피부 꺼져 있었나봐요 아마. 그래가지고 원킬 났는 거예요. 그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.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동그란 거보다 더 넓어요. 예. 보시면 이제 성전 졸업. 하. 아까 그것만 했으면 아마 12분 한. 그 한 20초 정도는 더 줄였을 거예요 아마. 태극 86중처 그거 하는데 거의 한 30초 걸리 20초에서 30초 걸리니까. 태극 중처만 안 끊겨서 아마 10 진짜 왜. 그냥 땡큐. 아까 같은 맵 뭐 아까 같은 맵에 59 뭐지 바이브룸 뜨면 59단도 가능하겠다. 아까 같은 맵에 바이브룸 뜨고 하면. 난 59단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되겠다. 방금 같은 맵 보니까 방금 같은 맵 같은 보스면 절대 못 깨고 59단은. 카멜린이 더 쉬워요. 바이브룸은 이제 처음에 피를 뽑아야 해요. 피를 뽑아야지만 이제 그 분신이 한 개 생기고부터 시작인데 그 피 한 개 뽑는 게 그 성체맵 같은 거 아니면 힘들어요. 걸치기 아까 바이브룸 제가 아쉽게 못 깼을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걸치기 할 수 있는 맵이 안 뜨면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 바이브룸. 걸치기 하는 맵 뜨면 어느 정도 잡을만 하고.